날 웃게 만든 여자 처음이에요. 은정 씨 자는 거 보면서 반성했어요. 밖에 택시 있으니까 택시비 좀 주세요. 알았어요. 들어와요. 죽어도 좋아요. 같이 살아요. 엄마한테 그만 좀 하네. 언제 아빠가 엄마한테 화냈다 그래? 이젠 거짓말도 안 해? 나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하고선. 샛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으니까 좀 싸우지 마. 왜? 아빠가 애기야? 왜 사진은 다 찢어놔?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이거 네가 했어? 엄마랑 같이 했어. 새별아, 엄마 언제부터 없었어? 내가 일어났을 때부터 없었어. 갔다 올게. 걱정 많아요.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될 일이니까. 가자! 가자! 싫어! 안 돼! 혹시 비켜. 우리 부부 문제. 당신은 내세울 게 부부밖에 없습니까? 껍데기하고 살면 뭐합니까? 날 먹었으면 나이 값들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괜히 똥범죄 드라이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런 거 헤어지지 말자. 끝까지 노력해보고. 여기서 더 어떻게 노력을 해? 나 잊어. 나 잊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샛별이 자기한테 걸림돌 된다면 내가 키울게. 이 남자랑 상관없이 난 자기랑 못 살아. 너보다 힘든 나도 살겠다는데 네가 왜 못 살아? 자기가 나보다 더 힘들대? 자기는 죄책감은 없잖아. 잘못한 게 없잖아. 네가 잘못한 건 아니? 알아.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자기 옆에 있으면 쓰레기가 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끼리 살게 내버려둬라. 내가 니들 잘 사는 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이 사람하고는 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억지 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 부인께서는 지금 유책 배우자이신데 이혼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소송은 다를 겁니다. 유책 배우자는 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 오랫동안 유책주의라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이 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렇지만 상대가 마음으로는 이혼을 원하면서 어떤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인 판례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하고 살기 싫어해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저를 잡고 있는 거라고요. 남편께서는 정말 부인과 순수하게 결혼 생활 유지를 원하십니까? 완전하게 순수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이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떠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 남편분께서 확실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제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몸만 이 사람한테 묶여있는 거라고요. 부인, 이혼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혼을 함께 시작했듯이 이혼도 함께 끝내는 겁니다. 함께라고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남편과 함께 합의를 하십시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396화 공주는 외로워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시어머니의 성형 중독증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박형규, 이유선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37.2%, 이혼 찬성이 62.8%로 집계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친환경 아파트 신원 아침 도시에서 컴퓨터,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7만 표에서 백화점 상품권, 말문이 터지는 버터 영화에서 백화점 상품권,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댕기머리 기골드 샴푸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4인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행복 초풍령 감자탕 묵은지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